자, 글자 수를 오픈하도록. 글자 수. 글자. 글자 수 오픈합니다. 지금 몇 글자예요? 28개인 것 같습니다. 야, 28개. 자, 글자 수 보여. 주세요. 28개. 오! 와. 기립박수가 나옵니다. 와. 기립박수가 나옵니다. 와. 이게 맞나 보네. 야, 우리 아무도 안 상대볼 기립박수라. 죄송합니다. 이건 사과할게요. 자, 기립이한테도 모르죠. 그냥 되게 경렬을 맞추면 기립박수 말고 있죠. 사과하세요. 막 끊겠지. 다른 녹화하는 거? 아니, 기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네. 방송쟁이다 보니까. 방송쟁이. 네, 기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기립을. 자, 28글자가 떴고. 자, 그러니까 뭐뭐 지고 싶어를 지고는 내가 봤을 때 잘 모를 거 네. 확실하지 않죠? 그까지는 맞는 거 같은데 그까지는 그러니까 23, 24, 25, 26 그렇죠? 네. 이제 복정보입니다. 전 남친의 취중 뒷말에 복잡해진 여자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곡입니다. 아~ 술 먹고 에, 앞가사입니다. 앞가사 하면 함께 보시죠. 잘 거짓말쟁이라고? 잘 지내. 난 잘 지내지 못한다. 일부러 베이비. 야, 그 뭐 이거 앞가사 아니야? 파워연예인. 그냥 파워연예인. 원샷이 안 잡혔는데도. 뒷가사는 아닌 척을 해. 정답. 어? 맞죠? 아닌 척을 되게 재밌다. 추억여행. 어, 기억이 나요. 어? 추억여행이 재밌어. 아, 페리가 추억여행 처음이네. 아, 패키지 여행 재밌다니까. 재밌지. 야, 공교롭게 그 부분만 모르는 거야? 네. 근데 뭐뭐 싶어가 있으면은 뭐뭐 하고 싶어가 다음 절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전처럼 내게 안겨서 하고 싶어. 그 안에 두 글자만. 아, 뭘? 안겨서. 안겨 서로 보내고 싶어. 안겨서 쉬고 싶어. 아, 서로. 서로. 야, 서로. 혼나가게. 안은다. 쉬고 싶어. 쉬고 싶어. 무슨 말이에요? 잠들고 싶어. 잠. 오케이. 잠들고 싶어. 재워줄 수 있잖아. 근데 네 글자인데 잠들고. 자. 나 알았어. 뭐? 어? 알았어. 쇼하지 말고 퍼포먼스 하지 말고. 야, 또 파워 연예인 캐릭터 살리지 말고. 아, 노래 하나 깔아주세요. 샘 이즈 백 이런 것처럼. 파스판, 파스판. 오픈. 파스판. 오픈! 자, 혜리가 찾아냈다고 합니다. 전 이게 사실 보고 싶단 말에 조금 흔들려 한 다음에 예전처럼 내게 안겨서 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다시, 또다시 이걸 뭔가 하고 싶다. 예전처럼 내게 안겨서 또. 또! 좋은데? 좋아! 근데 내가 들은 거 같아, 또를. 아! 내가 때! 때! 때일 때! 거기 때! 여기 여기! 아, 쌍디귿! 어, 쌍디귿! 그러니까 또! 때! 주민 좀 해주세요, 주민. 주민 좀. 이렇게 한 번 더 듣고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처음에 그냥 저 짬뽕을 먹느냐 아니면 그냥 보내고 두 번째 때 맞추느냐. 좋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 번 더 들으면 들어요. 무조건 들어요. 이거는 자존심 상할 정도로 잘 들려요. 근데 혜리 씨, 그래도 가장 원샷을 잡힌 지훈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훈 씨 어때요? 다시 듣기 들으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저는 이게 최선이에요. 우와. 저는 이게 최선이에요. 어. 아, 왜 그래요? 저 왜 그래요? 형이 약한 거 보여요. 진짜, 진짜 착하고 솔직하다. 근데 오늘 힌트가 없었는데? 리스트만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주하면 가장 네. 유명한 게 여주하면은 뭐 또 쌀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쌀밥에 관련된 뭐 정식이 나오면은 무조건 그게 맞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요 네 가지 중에 쌀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거. 간장게장이지. 그쵸. 간장게장 봅니다. 아 근데 간장게장은 이렇게 나눠서 먹어도 되는데 짬뽕은 사실 저게 되게 애매한 게 그 한 그릇이 딱 있으면 촤악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필요해. 필요하셔가지고 국물이 필요해.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게스트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저는 못 맞출까 봐 밥을 먹고 왔어요. 지윤 씨는요? 지윤 씨는 저는 맞출 것 같아서 안 먹고 왔어요. 네. 그러면은 간장게장이에요 짬뽕이에요?
저는 간장게장이긴 한데 짬뽕을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착하다. 저는 간장게장이요. 우리는 전혀 배리 없거든요. 투표해요, 투표. 투표. 그럼. 아, 고민되네. 자, 다시 듣기 권을 써서 짬뽕 한 그릇씩 먹겠다. 손 들어주세요. 짬뽕. 자, 짬뽕. 진짜? 다섯 분. 자, 이렇게 해서. 남자들은 짬뽕, 여자들은 남자는 짬뽕. 이래서 남성팀 승리! 야, 남성팀! 자, 들어가 봅시다. 다시 듣기권! 드랍 더. 아, 노래 좋다. 어? 어, 아닌데? 잠들고가 아니네. 피어! 하고 싶은데? 아니, 어, 잠깐만. 어, 왜. 피어! 나도 있어. 나도 하나 있어. 네, 보고 싶단 말이 아니라, 보고 싶은. 아니야. 왜 이래? 나 있어요, 저 있어요. 넉살 써. 넉살 써요. 아, 이거 어디다 써? 이거 내가 쓴 거 되면 진짜로 되잖아요. 보고 싶은 마음에. 아, 써요. 아니, 진짜로. 아니, 오케이, 넉살 먼저. 마지막 5번! 어? 안겨서 또 밀치고 싶어요. 아, 또 밀치고 싶다. 아니, 미음이 있던데? 아, 그래? 난 다행이다. 내가 잘못 봐가지고. 나는 멸치고 싶길래, 멸치? 뭐 이런 거. 멸치고 싶어? 아니, 나는 이게 밀치고잖아요. 근데 난 멀리서 보고 잘못 봐가지고 또 밀치고 싶다 그런 거지. 에이, 밀치고 싶다. 아닙니다. 자, 해리의 바스판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보고 싶다. 자, 여기서는 잘 꿰매줘야죠, 해리가. 자, 해리의 바스판 오픈! 다치고 싶어. 이게 제가 발음이 뭐였냐면 네. 약간 다치고 싶어 이런 발음이에요. 어? 다치고 싶다고요? 오, 좀 센데요? 또 다른 자신 없어요. 다치고 싶어? 다치고 싶어? 나라 형님 왔어. 왜? 어, 감옥에 갇히. 미치고 싶어. 미치고! 앉으세요. 그림 키니까 앉으세요. 나는 근데 널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고 싶어. 나는 그런 것도 가지고 괜찮아. 싶어 들었는데 그런 것도 괜찮아. 지문 박나래입니다. 널 가지고 바이 박나래. 근데 그게 발음이 치 그리고 가치라는 발음은 좀 많이 노래에서 안 쓰여. 아니요, 많이 써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해리. 자, 해리 경고. 그 해리 경고. 아니. 자, 지금 텃세가 너무 심해요. 네,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월세를 내든가 텃세를 내든가. 저희 노래 중에, 맞죠, 호랑이 없는데 여우가 그냥 왕노릇한다. 정글짐이야, 정글북. 네. 뭐 얘기하려고? 아이돌 노래. 아이돌 노래지. 아, 가지고 싶어. 저희 거 중에 찜마. 이것도 있고, 그것도 치로 늘리고. 아, 그렇지. 찜마. 이렇게. 근데 또를 들었다면서? 또 들었어요, 또. 또는 사실 못 믿겠어요. 진짜, 진짜 들었어. 근데 저도 또는 들었거든요. 그럼 진짜? 또 가지고 싶어지. 또 가지고 싶어 들었어, 저는. 어, 그래? 저는. 근데 말이 안 맞으니까. 말이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뭐야? 어? 잠깐만. 피오 바스반 오픈. 뭐야, 반해가 아니었어? 마음에. 보고 싶은 마음. 어제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뒤에 걸 못 들었어요. 저걸 갑자기 딱 들려가지고. 번식. 아니에요.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 흔들. 아니에요. 들었다. 왜 그러냐면. 저 방금 들은 거야? 봐봐.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정말.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네, 잘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잘 볼게요. 전화가 왔죠. 네, 전화 왔어요. 남자친구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얘가 보고 싶대요. 네. 그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난 지금. 그치. 아니 근데 보고 싶은 마음에 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전화가 왔잖아요. 이거 제가 뭐 되게 큰 잘못. 너무 이렇게. 네, 해리야. 웃으면서 해. 첫 회야. 첫 회야. 네. 웃으면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폭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이 혼났어. 근데 저한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기.